반갑습니다. 이재용 2층 건수, 줄여서 2층의 2층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 2층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행동에 대한 특허를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제 양쪽에 두 CEO 나와 계시네요. 먼저, S그룹의 박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스마트폰은 난 역시 아닌 겐 역시. 아, 예. 길들여지지 마라. 길들여라. 폰, 태블릿, 겐 역시 콩챙.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앉아있어, 그냥. 떠들지 말고. 놀라지 마라. 놀래켜라. 야, 이제 그만. 그만 싸우자, 우리 화해하자. 화해? 웬일이야? 그래, 화해하자. 자, 아이고, 얘기야. 야, 진짜 놀래켰다. 놀래켰지?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안녕하십니까. 아, 그건 진정하시고요. 자, 우리 파인애플사의 스티븐 박스 나와 계십니다. 스마트폰은 역시 아이법. 이런 아이법 없다는 거. 예쁘지 않다는 거. 뭐해, 그게? 저런 얼굴로 클럽을 간다는 거. 그 클럽은 헬스 클럽이라는 거. 적시는 아이폰에서 시작한다. 야, 그게 뭐야, 나를 그렇게. 들어. 아니야, 난. 3개월에 9만원짜리 다니지 마. 아, 뭐야, 나도 클럽 좋아해. 야, 제발 좀,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말해. 뭡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유행어 특허네, 진짜. 유행어 특허. 이게 무슨 유행어? 자, 다 같이. 생각 좀 하고 말해. 야, 벌써 따라한다, 됐어. 아니, 대박, 내가. 이걸 지금 따라 그게 관객이 할 짓이야. 알겠습니다. 진정하세요. 아, 특허조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싸우지 마시고, 자, S그룹 박 회장님 먼저 말씀하세요. 오케이, 좋아. 자, 제가 언어 특허 내겠습니다. 언어 특허. 자, 우리 어머님들, 네. 며느리에게 용돈 받고 싶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용돈 받을 수 있는 언어 특허 내겠습니다. 아,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받는 거야. 예. 아, 저기 옆집 김여사 때 그 며느리는 용돈도 올려주고 막 만취고 그러던데. 아니, 난 됐다. 밥이나 먹자. 요거 특허 내겠습니다. 자, 무슨 돌려서 내 눈치 채지 정도면 그냥 밥만 먹고 끝날 것 같은 용돈 10원도 없습니다. 왜? 약해요. 그럼 에이. 저희 파인애플사에서 업그레이드는 언어 특허 내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아니, 저기 옆집 김여사네 며느리는 용돈도 많이 주고 올려주고 한다는데. 아이고,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밥이나 먹자. 고기 왜 이렇게 짜냐? 아, 고기 왜 이렇게 짜냐? 싶습니다, 이거는. 자, 그럼 이제 정식으로 신제품 출시받겠습니다. 신제품 특허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건 저희 파인애플사에서 신제품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제품. 우리 여성분들 남자친구랑 뭐 스킨십도 좀 하고 싶고 손도 좀 잡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 시선 때문에 하지를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내놓은 신제품 우리 사랑해요 백. 우리 사랑해요 백. 그냥 평상시에는 이렇게 백으로 핸드백으로 사용하다가 뽀뽀를 하고 싶을 때는 둘만의 공간으로 변신. 아! 굉장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때요? 야,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뽀뽀 많이 하셨네요. 굉장히 자, 우리 사랑해요 백 특허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저희도 그럼 신제품 내겠습니다. 어떤 신제품입니까? 자, 우리 여성분들을 위한 신제품입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 남자친구 만나러 갈 때 짧은 치마 이쁘게 입고 가 싶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계단이나 올라갈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맞습니다. 가려야 되고 이걸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저희 신제품. 그런 신제품이 있습니다. 볼테면 마라 스커트. 볼테면 마라 스커트. 볼테면 스커트.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 볼테면 스커트. 자, 웬만한 뭐 모든 남자친구, 여자친구들 아니, 예. 아니 박 기자님, 그냥 아주 평범한 그냥 스커트잖아요. 예, 하지만 계단 다 올라가서 남자친구를 만났다. 짧은 치마. 짧은 치마. 보시죠. 불태면 바라 스커트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